자외선, 모발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아보카도, 호박씨, 파프리카 등이 모발 건강에 좋다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농산물 가격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양대점입니다. 배추는 400원 오르고 단호박은 100원 올랐고요. 고향점은 무가 620원 오르고 새송이는 320원 내렸습니다. 원주 원예점은 참외가 지난주와 같고 블루베리는 600원 올랐고요. 청주점은 주대마늘은 지난주와 같고 수박은 400원 내렸습니다. 대전점은 단호박이 600원 내렸고 참외는 1000원 올랐고요. 전주점은 무가 390원 내렸고 블루베리가 지난주와 같습니다. 광주점은 옥수수가 1620원 내렸고 사과는 지난주와 같고요. 목포점은 주대마늘이 600원 내렸고 새송이가 100원 내렸습니다. 대구 성서점은 배추가 5,000원 이상 오르고 사과는 1,700원 내렸고요. 울산점은 옥수수가 지난주와 같고 참외는 660원 올랐습니다. 부산점은 무와 수박이 각각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고 제주점은 새송이가 200원 내렸고 옥수수가 250원 내렸습니다. 이번엔 하락 예상 품목인데요. 출하량 증가로 배추의 가격이 하락 예상되고요. 보합세 예상 품목은 새송이를 비롯해 수박과 블루베리가 보합세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 예상 품목은 기온 상승으로 수확량과 거래량이 증가한 참외를 비롯해 봄무와 사과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